안녕하십니까. 소봉입니다. 겨울이니까 겨울 패션을 찍었습니다. 지난번 가을 패션 영상을 타미진스에서 보기 좋게 여겨주셔서 이번에도 타미진스와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근포근한 소재감과 컬러감의 플리스 맨투맨입니다. 제가 입은 것은 엑스라지 사이즈고 엉덩이를 덮는 기장이라서 레깅스랑 입으면 이렇게 내려입고 바지랑 입을 때는 이렇게 올려 입어도 좋은 길이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폴리에스터 소재 후리스, 플리스라도 이렇게 피부에 닿는 느낌이 보들보들한 소재들이 있어요. 약간 애착 소재 스타일. 보들보들한 겉보 속보 제형입니다. 컬러도 약간 빈티지한 하늘색이어서 브라운이랑 블랙이랑 다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겨울에 입기에도 막 부담스러운 비비드함이 아니라 약간 빈티지한 색감이어서 너무 겉옷 매치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입은 바지는 아시안 핏으로 나온 건데 저는 26 사이즈 입었어요. 그리고 허리 위치는 하이라이즈가 아닌 미드라이즈예요. 끝단은 커팅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엄청 스트레치가 잘 되는 소재여서 활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사실 코튼이 많이 들어가면 탄성이 좀 줄어들고 뭐 색도 조금 더잘 빠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폴리 소재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엘라스틱 원사들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타이트 핏이지만 활동할 때 걸리는 부분 없이 레깅스처럼 엄청 편합니다. 오늘 바지는 이거 하나고 상의만 계속 갈아입으면서 보여드릴게요. 곰돌곰돌한 이 코트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데저트 카키 컬러의 뽀글뽀글한 소재입니다. 저는 크게 이불을 입듯이 푹 담기는 겉옷을 좋아해서 라지 사이즈를 골랐습니다. 안에 이 하늘색 컬러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컬러 조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입었지만 평소에는 회색 추리닝 셋업에 운동화에 이거 하나 걸치면 그렇게 멋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약간 연예인 출근길 느낌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롱패딩 대신에 올해는 이걸 입어야겠어요. 다음은 풀오버입니다. 저는 이것도 엑스라지 사이즈를 골라서 내려입었을 때는 엉덩이가 덮이기도 하고 또 속에 도톰한 이너를 마음껏 입을 수 있도록 했어요. 이 크림 컬러감과 뽀글뽀글한 이 소재감도 너무 귀여워요. 아까는 곰돌이었다면 이번에는 약간 토끼. 토끼 같은 느낌? 그리고 이런 디테일들도 되게 귀여운데 모자 사이즈 조절하는 팁이랑 또 지퍼에 달린 끈까지 레드이고 또막 이렇게 로고도 적혀 있고 이래서 좀 정성이 들어간 디자인 같아서 너무너무 귀엽고 마음에 듭니다. 목도리도 이렇게 추가 코디 해봤는데 이게 100% 오가닉 코튼 소재예요. 목에 직접적으로 닿게 많이 착용하는 제품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코튼이라니. 게다가 오가닉 코튼이라니.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은근히 캐시미어나 울도 되게 소재가 천연 소재라서 좋지만 좀 까슬까슬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코튼이 가장 피부가 편안한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 52% 함유된 블렌디드 소재의 니트입니다. 베이직한데 몸에 착 감기는 핏이어서 남자 옷이고 라지 사이즈지만 너무너무 느낌 있게 연출됩니다. 막 몸에서 떨어져서 벙벙벙 이렇게 부피감이 살아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 니트 짜임 패턴도 굉장히 베이직하고 예쁩니다. 컬러는 트와일라이트 네이비여서 차분하고 또 풍부한 네이비 컬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랙부터 베이지나 크림 컬러까지 편안한 톤들로 코디하기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겨울에 많이 입는 그런 컬러들. 그리고 다음은 이 패딩. 겉감과 안감 쪽에 사용된 이 폴리 소재는 리사이클드 폴리에스터예요. 너무 의미 있죠. 충진재는 무겁고 차가워서 추운 솜 대신에 60대 40으로 두 가지 깃털들이 믹스되어 있어요. 저는 라지 사이즈로 선택했고요. 안에 엄청 두껍게 입어도 공간이 넉넉하도록 했어요. 모자도 달려있고, 그리고 기장감도 하프 기장이어서 다리가 활동하기도 편하고, 집에서도 사실 추우면 이걸 입고 있습니다. 이런 패딩 까만색으로 하나쯤 있으면 그냥 이불처럼 입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모자랑 목도리인데, 이건 너무 귀여워요. 목도리는 심지어 아까처럼 100% 오가닉 코튼이에요. 특히 지금 가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낙엽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 구성이고, 얼굴도 뭔가 화사해 보이고, 경쾌해 보이고, 패턴도 그렇고, 또이 모자가 좀큰 편이라서 얼굴도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편안하고, 멋까지 있는 캐주얼 브랜드 타미진스. 이번에 영상들을 진행하면서 저도 더 매력을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